전소미, 이영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엑소엑소란 신곡을 들고 나온 MZ세대 소미입니다. 와. 환영합니다. 의상도 굉장히 MZ네요. 그쵸. 예. 약간 느낌이 감성동 느낌이 살짝 있어요. 진짜 귀한 거야. 감성동, 감성동. 귀한 거야. 진짜 귀한 거. 자, 이분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가 열광한 대세 힙스터, 이영지.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끝나지 않는 알파벳의 굴레. 항상 저를 끼워넣곤 하시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놀토에도 나오게 돼서 굉장히 기쁜 이영지 메이커. 제가 한 가지 좀 당황한 게 있는데, 네네. 제가 오늘 이 중에서 제일 덜 이영지 같이 생겨가지고. 누구나 더 이영지셔서. 영지가 몇 명이야? 영지가 몇 명이에요, 지금? 근데 문태윤 님도 혹시 저. 아니, 이영지야? 나는 이영지야? 파라솔, 파라솔. 파라솔이라고요? 동엽 씨는 MZ 세대가 어떤 뜻인지 알고는 계시죠? 사회적으로 지금 많이 통용된 MZ 세대. 이게 이제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밀레니얼 세대라고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Z 세대를 이렇게 해서 통합해서 밀레니얼 Z 세대 다 해서 MZ 세대라고 돼요. MZ 세대, MZ 세대, MZ 세대 실패. 응? MZ 세대는 소미의 M, 그리고 영지의 G. 진짜로? 예. 저는 J인데. 아, 그래? 안 받아줘, 안 받아요. 아, J야? 미안해요. J구나. 예, 예. 미안합니다. 참이 MZ세대는 솔직해요, 이렇게. 근데 진짜 MZ세대는 다른 게 인터뷰할 때 우리가 보통 뭐 몇 년도 음악 아니면 어떤 장르인데 영지 씨는 BPM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BPM 100 예? 위아래 살짝. 네. 한 몇 정도? 120에서 100. 위아래 120. 뛰면은 120에서 정확하게 몇 글자 정도 낚아챌 수 있지 않아요? 120. 그리 빠르진 않네요. 네, 그렇게 빠르지. 우리는 168 좋아하는데. 160? 예, 160. 야, 160이 신나겠다, 그거. 아, 신나지. 신나는데. BPM 160 제일 신나. 동현 씨 160 너무 좋아하죠? BPM. 160, 아니, BPM이라는 걸 처음 들어봐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야, 테크노, 테크노. 빠른 거? 네, 테크노. 빠른 거 좋아하죠. 100에서 120 정도면 나는 자신 있다. 네, 네. 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껏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미 씨 같은 경우에는 놀토 두 번째 출연이죠? 네. 이제 가족이 됐고 꼭 나오고 싶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을 꼭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합니다. 음악 프로에서 멋진 모습. 마마무입니다. 긴장하셔, 긴장하셔. 자, 누굽니까? 동엽이 형, 키아누 동엽님인가? 전 태연 씨. 너 모습이 참 멋있어요. 그렇지. 진짜 만나 뵙고 싶었어요. 진짜 만나 뵙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만나 뵙고 싶었어요. 아직 만나고 싶었어요. 가림막, 가림막. 저희가 생일도 같고요. 네. 맞아. 생일이 같아. 똑같은 맞아. 생일이에요. 뱀띠. 네. 뱀띠, 뱀띠. 뱀띠. 띠도 같고. 근데 제가 또 오늘 여기 출연한 날이 운명적으로 선배님 1년 하신 날이었잖아요. 맞아, 놀토 1년. 또 기분까지 좋아버렸지 뭐예요. 어머. 둘 다 금발이고. 네. 맞네. 그다음에 해피란 노래도 내시고 전 벌데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해피 벌데이. 그래서 엮으면 해피 벌데이. 근데 생일도 같아. 근데 생일도 겹치는 게 많네. 네, 그래서 제가 좀 그냥 혼자 많이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도 너무너무 팬이고 너무너무 잘 보고 있었고 SNS로도 응원도 하고. 소통이 있었구나. 네. 근데 드디어 만났어. 오늘 이렇게 함께 방송하는 건 처음이에요? 네, 네 처음이죠. 우리 그러면 선배님한테 잘 부탁한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옆에 있으니까. 응. 아, 왜 잘 부탁드려요. 저기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돼. 제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 멘트가 있거든요. 재미지게 놀아봐요. 아, 재미지게 놀아봐요. 오늘 재미지게 놀아요. 선배님.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원래? 예, 원래. 후부박. 역시. 와, 처음이야, 처음이야. 가지고 놀아, 가지고 놀아. 어지러지네. 야, 어지러지네. 어디나. 어지러지네.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카메라 감독님. 대박. 아, 감독님 직접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난리가 났어. 오랜만에 우리 감독님도. 저 페이스 트래킹인 줄 알고 당연히. 오, 페이스 트래킹. 자, 우리 영지 씨가 떴습니다. 우리 영지 씨의 강된장 톳 두부밥과 함께할 가수는 톳 두부밥. 대한민국 레전드. 와. 레전드. 록밴드. 록밴드? 레전드 록밴드. 크라잉 너스. 오! 어, 어! 어, 피부가 완전 팬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정규 2집 수록곡. 신기한 노래입니다. 오, 이거 되게 신기한 노래다. 이거 옛날에 노래방에서 부르는 게 엄청 유행이었어. 네. 가사가 완전 이게 유행이었다고요? 그 룩셈부르크 이런 것도 이때 당시 룩셈부르크요?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엄청 노래방에서 부르는 BPM이 한 몇 정도까지 올라가요? BPM 올라갔을 때 129는 찍을 것 같아요. 아, 129. 아, 129면 안 신나. 어떡해. 129면 안 신나. 이거 자, 클라이너스 신기한 노래 지기지기 모름지기 신기한 노래 맞아야 돼 으쨔. 오퍼! 말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빕스 나왔어요, 빕스. 한스가 빕스. 아, 빕스 나왔어요, 빕스. 한스가 빕스. 아, 정확히 들릴만 해. 따라가려면 뭐 따라가다가 한 글자씩 들려요. 옛날 부부부. 올라야 해 부부부. 갑자기 마지막에 영원히 그옷 거라. 드디어 잘 사는 영원히. 어, 드디어 뭐요? 드디어 진짜 한 건 했어요. 어! 제가 잡았습니다. 한해 한 건 했습니다. 한해 먼저 갑니다. 아, 한해. 한수와 빕스. 한수와 빕스. 아, 한수와 빕스. 한수와 빕스 여기 나와. 한해 봤을 거야. 특치 않아. 오픈. 오케이. 아, 한수와 와 대박. 약간 뒤에는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한수와 비스. 첫째 표에 있는데 지가 이 정도면 도현이 형이 더 대단하다. 파스 파스. 오픈. 어? 뭐야? 다리를 잘라. 다리를 잘라야 돼. 멋스는 이런 너무 고어한 가사가 있지. 다리를 자른다고? 그래서 지금 들리는 대로 적어야겠다 이랬는데. 아니야, 근데 맞아 또. 맞아요, 그래. 맞아요. 황새가 뱁새를 따라다니려면 긴 다리를 잘라야 되는 거야. 잘라야만 해, 잘라야만. 잘라야만 해, 잘라야만 해. 어, 잘라야만 해. 와. 그러니까 원래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씌워진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 반대로 황새가 한스가 빕스를 근데 이게 무의미한 게 사실. 네. 아, 피오가 그냥 다 아는 노래예요. 또. 아,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아, 어, 진짜로? 와. 아예 그냥 다 아는 노래래. 어휴, 귀여운데. 나중에 이 두 분 먼저 하시. 그 정도예요? 예. 오케이. 자, 그렇다면 가사집이에요. 수밖에 없었어. 자, 킥걸바스. 오빠. 킥걸바스. 킥걸바스. 오. 한번 불러주세요. 떠나가려면 옛날에. 어, 넉살이랑 비슷하게 멜로디가 나오네. 어, 넉살이랑 비슷하게 멜로디가 나오네. 서로 아니 소름 돋을 정도로 쓴 것도 똑같아. 야, 왜 이렇게 비슷하냐? 모습은 언젠간 사라지자고. 어쩔 수 없다고. 겨울이 비슷한 거 어쩔 수 없다. 자, 그러면 소미 양 오픈해. 소미? 소미? 진짜 맛있었어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파스만 오픈! 야바해? 모르르 따라가라. 야바. 찾아야 야바해. 언젠간 사라지지만 영원히 날 기억하루아. 보여주세요! 아, 야, 아, 야, 강지 수준이다. 강지 수준이야. 야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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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해. 그래. 강지 수준입니다. 나이스. 별거 아니고요. 가사지인데요. 불러볼게요. 오케이. 지금 멜로디를 정확히 부르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부르는 건 좀 민망한데. 자, 불러. 다음 노래 불러주실 분 퓨입니다. 황새가 뱁새를 따라가면 긴 다리를 접어야만 안 들려요. 모습은 사라지지만 전설은 영원히 기억되리.
아무튼 좋습니다. 아, 이 노래는 저희가 포기까지 한번 생각했던 노래인데. 아 진짜? 아 진짜요? 피오가 대단합니다. 유감이네요. 자, 아, 원샷의 주인공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샷을 받은 분은 영지 씨처럼 최대한 MZ세대의 느낌으로 아싸. 아, 왜 갑자기 아싸. 비디오 아트를 펼쳐 아 싫어 비디오 아트 장현 감독님과 하나 되는 모습을 아니야 보여 피오가 어떻게 할까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샷의 주인공 원샷은 기대된다 기대돼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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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입니다. 제 땀 나는 거 봐.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직 멀었어. 힘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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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디오 아트! 비디오 아트! 여기까지! 야, 야, 근데 피부 좋다. 야, 비디오 아트. 야, 들어갔습니다. 해냈네, 해냈어. 이렇게 보니까 되게 위기 탈출 넘버원 세트 같다. 비디오 아트, 비디오 아트. 뭐야? 다시, 비디오 아트 다시 갑니다. 자, 비디오 아트 다시. 멋있다 야, 야 멋있다 스타요. 할리우드 스타 자 피오 피가 많은 친구입니다. 예. 자 이제 글자 수가 몇 글자인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이거 한 방에 대거는데 오, 진짜 많은 글자입니다. 10, 1등 바스 피오 바스 오픈. 와, 아니 저기 여기, 긴 다리를 네. 접어야만 해. 저기가 네. 좀 헷갈리고요. 근데 키가 아까 잘라야만 해로 찾아야. 아, 와야 나도 야만해가 있다. 야만해. 모습 앞에. 그 모습 언젠가 아, 사라지지 그 모습. 마. 그 모습. 아 이런 포인트 좋아요. 갑자기. 예, 제가 자, 그 들었거든요. 모습. 근데 뭐 귀 기울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모습. 아니, 어감은 좋아. 근데 그럴 저는 사이. 모습 은을 너무 들었네요. 은이요. 아. 어떻게 양보해줄 생각 전혀 없고 양보 없고요. 예예. 안 들을 거야. 양보 없고요. 그 모습이었는데? 바로 빠집니다. 그 모습, 바로 빠져요. 은을 들었어요. 오랜만에 둘이 걸어. 둘이 걸어. 바다운 쪽. 아니 근데 태연나는 내가 말한 반대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래 고쳐줘 바로 둘. 빨리. 92, 91. 나는 진짜 92%. 93. 93 맞아요. 야 92 맞다. 93. 93 맞아요. 93. 굴뚝을 또 하면 참 재밌겠다. 받아요. 그럼 팝조 달려. 오케이. 받아. 너무나 난 자신이 있으니까. 들렸다니까 모습은. 청아. 세 번째 첫 글자가 그가 맞습니까? 제발. 황금 벗으셨어. 아니요! 야, 어떡해!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잖아! 영지 형 일어나 주시고. 저요? 출발! 됐다. 가자, 괜찮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내가 할 말이 없으니까 가능가 이거 체크해달라고 하는 한해 직접 물어봐요. 나래한테 물어보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왜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그 한해 얘기는 지금 이제 자기가 목소리 내기가 참 어려우니까 언젠간에 간지 좀 한번 더블 체크를 해달라고. 아 참 거 참. 해달래. 한번 체크 좀 해줘. 그렇게 따지면 긴다리리 더 이상한데? 기다릴 우리
동현의 의견을 받은 건가요? 그냥 저거 안에 구겨 넣으려면 긴 다리보다는 긴 다리를 훨씬 저는 긴 다리 여기 좀 얘기가 나왔어요. 뭐 릴이 좀 소미 양 얘기하세요 의견. 얘기해봐요. 릴이 약간 어색한 것 같아요. 긴 다리 짧게라고 하면 릴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 시조 스타일로 긴 다리 짧게 잘라야만. 그렇지. 긴 다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부어체가 아니고 시조처럼 긴 다리. 안 돼, 리에도 그렇잖아. 뱁새 늘이 아니잖아. 뱁새니까. 황새가 뱁새 따라가려면 그렇네, 따라가려면 그렇네, 그렇네. 뱁새 늘이 없네. 고쳐주고. 자, 그러면은 일단은 현장에 나가 있는 그렇지. 의견이 중요합니다. 아, 저요? 긴 다리. 제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 그 남성 바이브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요? 남성 바이브. 역시 긴 다리. 넉살 의견에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랜드 언니가 모처럼 의견 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네. 릴보다는 긴 다리가 아니 저 계속 맞아. 릴 하고 싶었는데 시조라는 말에 내가 아니, 완전히 몰랐어. 형님들이면 이렇게 하는 거 같지 않아? 딱 좋아 딱 좋아. 불러 주세요. 황새가 뱁새 따라가려면 긴 다리 짧게 잘라야만 해. 모습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전설은 영원히 기억되리. 맞다 이거. 자, 제발 제발. 하리 고집 부려. 대박이죠. 정답. 오픈! 아! 오픈! 아! 한혜 형이 아까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긴가민간 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가간밖에 없다. 아, 받침이다 빠지는 게. 긴다 리, 릴은 아니다. 릴은? 릴은. 가간이다. 릴은 릴 확률이 많다. 오케이. 일단 뭐 이렇게 힌트 골라보고. 뭐 할까? 오답수. 뭐라 합니까? 오답수가 베스트. 가간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간이랑 릴이랑 둘 다 나도 이 의견 너무 괜찮다. 믿지 못하니까. 네, 괜찮다. 예를 들어 두 개면 릴 가로 가면 돼버린 가면 되니까 하나면 아무래도 가일 확률 높겠죠. 전체적인 말투로 봤을 때에는 긴다리가 이 노래 흐름과 맞지 않나. 빨리.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오답수는 두 개. 차라리. 두 개. 그럼 쉬워지니까. 오케이. 자, 오답수 두 개일지 그 이상일지 보여. 아, 이거 주세요. 오답수. 오답수 하나입니다. 와, 한혜 형 말이 맞나 봐. 오. 아, 그래? 어떻게 분신이랑 확신이 얼굴이 안 잡혀? 자, 근데 여기서 소세 의견. 그러니까 릴을 뺀 게 오답수로 갔을 수도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아까 옛날로 들었거든요. 그 자리를. 다 릴이면은 진짜. 릴이면 동현 씨가 영웅. 근데 릴일 확률도 굉장히 커요. 한혜가 지금 쫄쫄이까지 입겠대. 아 진짜 정신 쫄쫄이를 입겠대. 쫄쫄이. 저희가 좀 보기가 불편한데. 그래서 몸까지 목적을 하겠다 지금. 네. 고집이 안 꺾긴 해요. 이번에도 틀리면 전신. 전신 굴뚝이에요. 반바지 없이 전신 타이즈야. 전신 타이즈. 굴뚝. 반바지 없이 전신 타이즈. 여러분 그 성급하지 말고 들어봅시다. 아, 들어보네 들어보네. 아, 이게 뭔가요? 간이 미세하게 간이라고 하죠. 언젠 간인데. 간. 자, 동현 씨. 정확히 뭘로 들렸습니까? 긴다 릴. 오케이. 한해. 입력하고 들어서 그런지 진짜 가였어요. 리였고. 저도 입력을 한 거든지 긴다 릴 언젠 간. 그러면은 이거로 해 가지고 긴다 릴이 맞으면은 전신 속도 가고 만약에 언젠 가가 맞으면은 그러니까 몸만 수트만 입는다고 수트만 잠깐만 그래서 없이 그 대전 아저씨 머리하고 그 수트 하면 안 돼? 가능해요? 아니 뭐든 뭐 저는 한번 하죠. 자신 있어요? 오케이 자신 있으니까 오케이 자, 불러 펜 정리해 주세요. 황새가 뱁새 따라가려면 노래 부르다 울면 웃기겠다. 긴 다리 짧게 잘라야만 해. 이것도 괜찮고. 모습은 언제 기억들이면서 눈물 훔쳐도 괜찮아. 전설은 영원. 좋다 좋다 느낌 좋다 좋다. 감정 좋아. 기억들이. 자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몰빵이냐 나눠서 하느냐. 아 진짜 제발 맡길. 릴이냐 간이냐. 자 과연 오늘만큼은 한혜가 놀토를 결과 보여주세요. 한혜 웃어. 자 5번. 와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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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죠 형님? 아 그럼. 이게 맞죠. 그럼.